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 왕의 즉위식을 갖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에 제사장 자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이 내려가 솔로몬을 다윗왕의 노새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자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 솔로몬 왕의 즉위식에 함께 참석했던 제사장 자독은 다름 아닌 오늘 도라 포션 핀카스의 후손 자독입니다. 말키 자덱 자독. 그래서 나팔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바로가타 야웨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치바누 리슈몰 콜 쇼파.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별시켜 주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나는 축복의 귀를 주신 야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0절인데 이 38번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토라 파라샤 핀카스의 본문 말씀을 김수현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라 푸션 말씀은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까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보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이 토라 파라시아 민수기 25장 10절부터 29장 40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주가 됩니다. 이 토라 파라시아 핀카스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극단적으로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며 마지막 때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을 하는 주가 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 질투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핀카스의 신앙은 야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야훼 하나님의 노를 돌이킨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약속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breathe 이 샬롬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영원하단 말 올람 올람.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질투심을 오늘 핀카스의 질투심에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사드 레벨로 구분하지 아니하면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라비닉 주다이즘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이 토라의 말씀을 율법의 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언약의 관점을 통하여 모든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이 필터 작업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 핀카스의 대주제를 보면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이것은 제가 붙인 말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말키제덱 관점에서 설명해 주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8장 6절을 통하여 마지막 때 라비닉 제사장 시스템의 분별력을 여러분과 저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지금 핀카스는 아론의 제사장입니다. 핀카스 자신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의 아들 레위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핀카스가 질투심으로 나타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와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의 직분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을 가졌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그만 마지막 때 큰 혼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파라샤는 마지막 때의 신앙에 아주 극단적으로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오늘 이 핀카스는요 여러가지 관점에서 상당히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적용되어야 할 이 이슈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핀카스는 그의 믿음이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지막 때에 교회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뭘로 표현합니까? 미지근한 신앙. 그런데 이 핀카스는 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그 시몬의 자손 중에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께 범죄하는 내용을 들고 보고 난 뒤에 참지 않았어. 그래서 창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신앙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때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았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파라샤 핀카스를 통하여 말키제덱 관점에서 과연 이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오늘 이 토라 파라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압 평화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엄청난 진노가 임했죠. 들고 나면 들어가 나면 뭐 합니까? 그 땅을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우리가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대로 땅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나누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다섯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분배를 하다가 그냥 스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슬로보아 딸이 한마디로 가가지고 따졌어요. 아니, 우리 가정은 아들이 없다고 기업이 없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버지, 형제라든지 기타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기업을 줘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야훼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딸 다섯에게 기업을 주라. 그래서 이번 주 토라파시는 여자들이 축복받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안 되는 기업이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큰 리더십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왔었는데 이제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파라샤 민수기 25장 25절에 22절에 모세가 야훼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 되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젊은 후계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는 사건이 오늘 이 토라파션의 카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가르치고 안식을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의 개념에 우리는 어느 날이든지 성별해가지고 예배드린 것이 뭐가 나쁘냐 생각해요. 그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 안식일에 관한 제정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야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 네. 슈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이누 야훼 에칸.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슈마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인간이 만든 적절한 타협한 인간이 만든 교리로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거 다 좋아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일을 쉬라 하셔서 우리가 오늘 사람의 생각과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훈련을 이 땅에서 하지 않고 언제 합니까? 주님께서 오시면 too late.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카이 생명을 주셨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상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예수와께서 그의 도로 토라를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르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때는 너무 늦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파라샤에 얼마나 많이 강조되는 이 안식일, 샤바,
그 다음에 로시코데시, 그 다음에 절기. 그런데 레위기 23장에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토라 파라샤 나오는 절기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것도 말키제덱 관점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토라 보신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요, 엄청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돼요. 제가 오늘 이 토라 보신에 나와 있는 안식일, 초하루, 일곱 절기에 드리는 제사 목록을 준비를 했는데 이건 도저히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토라를 전적으로 다 따라야 한다는 사람, 다 지켜야 한다는 사람 가운데요, 왜 그럼 짐승 제사를 지금 안 드리냐? 오늘 이 짐승 제사를 드리는 내용에 막 그 소가 두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하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절기 중에 드리는 희생의 규례를 오늘 이 토라 파샤가 카발을 하는데, 이 핀카스는 총 히브리 글자가 7853글자, 단어로는 1887, 그 다음에 절 있죠. 히브리 말로 타수킹. 이 절은 168주고 주대로 공부를 하면은 41번째고, 토라 스크롤, 여기 있는 토라 스크롤에 이렇게 줄이 있죠. 42줄이 쫙 있어요. 42줄. 이게 총 몇 줄이냐면 280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핀카스의 본문 말씀인 히브리말 토라 파라샤 핀카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핀카스 벤 엘라자르 벤 아하론 하코헨 해십 에트 카마티 메알브네 이스라엘 메카노 에트 키나티 베토칸 벨로클리피 에트 브네 이스라엘 베키나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 것처럼 제사장 아하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핀카스의 민수기 25장 11절 본문 말씀이 들어가죠. 핀카스가 들어있는 거에 총 몇 단어냐면 총 22단어. 22단어, 22 하면 딱 세우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한 분들 아시죠? 총 예, 알레베트가 22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를 주신 이유는 이것이 DNA입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DNA가 있죠. 생명을 가져오는. 그래서 히브리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불어넣어져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DNA요. 또 천국의 언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뭘 뿐입니까? 뭘 뿐? 씨입니다. 씨는 반드시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모든 씨가 되는 말씀이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22자의 히브리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민수기 25장 21절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핀카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씨를 깨끗게 한 자며 또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질투심을 가지고 순종을 했습니다. 보통 순종한 게 아니에요. 질투심. 이 질투심이란 말은 우리가 이 신약에서는 zealot, zealot다. 뭡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그 신앙도 그렇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그 루크웜 신자가 있고 막 불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있죠. 그런데 핀카스는 어디에 속할까요? zealot인데 zealot. 질투의 불로. 그래서 야훼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하여 히브리어의 토라를 공부함으로만 우리의 이 입술을 정결케 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8절에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우리 25장 11절에 백하노 아 뭡니까 이 질투 카나 이 쿠프 눈 그 다음에 알레 그래 나와 있는 이 질투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라 그리고 난 뒤에 스바냐서 3장 9절을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 도라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간 파워를 줍니다. 그리고 핑카스 이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핀 페이 그 다음에 요드 그 다음에 눈 핀 이것은 얼굴을 향한다는 말입니다. 이제 축도할 적에 파나발레카 미쿤네카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파나 핑카스의 이 파나 이건 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의 이 발음하기 힘들죠. 이 거드롤 굉장히 센 발음 이것은 이 히브리 언어 중에 울타리. 그래서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에 생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인 이 사맥. 이 사맥은 쓰러져가는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반대편으로 줄을 딱 해가지고 땅에다가 딱 스파이크를 박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핀카스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이 울타리에 있는 것을 지탱하는 곳으로 신앙을 향했다. 하나님의 질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캠프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시몬 지파의 지도자가 엄청난 죄를 진 것을 멸하게 해가지고 그의 영내 죄 문제를 다루는 속죄를 마련해가지고 생명의 피난처로 방향을 돌린 이 사건을 우리가 핑카스의 신앙을 통해 보게 되는데 여러 면에서 볼 적에 예수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신앙은 루꾸엄입니까? 열심다입니까? 예수와 예수와께서 성전에 딱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돈 바꾸는 센터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적당히 끝내고 말지 하고 예수님께서 조용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시라면 또 그를 두고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젤로파예요. 젤로파. 열심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열심당이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쓰실 적에 일곱 번째인 교회인 루꼬 마지막 때의 신앙을 어떻게 꼬집으셨습니까? 너희들의 신앙이 차던가 뜨겁던가 두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핀카스가 이것을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이제 분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오늘 특별히 그는 나의 평화의 언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샬롬 히브리 말로 신 라멧 바 멤소피. 그런데 토라 버전에 나와 있는 이 샬롬 평화의 언약이란 말에 이 샬롬 평화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바부가 반드시 잘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핑카스가 창을 가지고 탁 하니까 잘리는 딱 잘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잘린 바부와 예수와 깊은 관계 히브리 말로 라케네몰 히네니 로텔로 에트 베리티 샬롬 이 평화의 언약을 내가 주리니. 그래서 이 잘린 이 바부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우리가 평 그가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의 언약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시기하여 잘리셨습니다. 잘린 것이 여기 보면은 어떤 모습 나타나면은 이 못이 예수아의 속에 딱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잘린 거예요. 이 바부가 이렇게 잘렸지 않습니까? 여기 잘렸죠?
그러니까 무엇이 딱 그러한데 이 중간에 예수와의 뭡니까? 몸이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사드 레벨로 핀카스의 창이 두 사람을 꿰뚫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예수와께서도 잘림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하부는 몇 번째 글자입니까? 여섯 번째. 여섯 번. 육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간. 네, 인간을 말하죠. 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상한 인간을 대표해 주는 이 모습을 잘린 바하부 샬롬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예수와께서 보통당이 아니라 열심당이다 한 배경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매년 한우과가 되면 뭐가 있습니까? 마카비 사건입니다. 이 마카비 사건인데 정말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그냥 두지 않은 제사장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타디아하고 유다 마카비우스가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으니 그들이 막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혁명은 뭘 의미하냐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전을 더럽힌 외부의 세력들을 무찌렀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유대 종교의 민족적 심볼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우화를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것을 길이길이 기르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카비우스 당시의 그 열심당이 이제 자리를 잡고 세력을 넓히고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도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당 같은 이 교단을 싫어합니다. 자리를 잡고 파워가 있고 돈이 거기는 반드시 폭발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당인 마카비 때의 열심은 어디로 사라지고 그것이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완전히 부패된 제사장이 누굽니까?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가 그래도 그 선조들은 좀 열심당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연맹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요 처음엔 잘 시작을 했는데 천막 짓고 할 때는 신앙이 순수했어요. 그런데 막 엄청난 큰 건물을 짓고 교세를 다루고 파워를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패되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끝내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가야바 제사장의 부패가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부패된 가야바 제사장 시스템 어떻게 됐습니까?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핀카스의 제사장 시스템 평화의 언약과 제사장 직분이 영원하다고 했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패됩니다. 그래서 그 부패된 것을 다시 정화시키는 마지막 때 제사장 시스템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성전을 정화시켰던 젤로 땅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말키제덱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말키제덱 기름 부으심에 받은 제사장 직분의 열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잘못된 교리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시킵니다. 그런데 그냥 먼데인 보통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생명 내 걸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난 예수와를 위하여 살겠다 하는 이런 불같은 여시와 이건 할 수 없어요. 마가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핀카스도 그랬어요. 핀카스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로도 아닙니다. 열심당인데 예수와도 열심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열심당이에요. 이 마지막 때 야훼 하나님께서 정말 라오디가와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 미지근한 것을 원치 않으시면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핀카스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마지막 때 이 평화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을 받은 이것을 그대로 붙잡고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 정도 넘어서 사실 이 핀카스를 통하여 제사장 짜독 짜독을 통하여 쭉 내려온 이 제사장 가문의 시스템이 끝내는 부패되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도 이것을 정결케 하셨고 이제 재림하실 적에도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훈련받은 예수와의 신부들 제거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이렇게 생각하든지 저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은요 어느 유명한 목사가 이랬고 했으니 이건 괜찮은 자 아니야? NO!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파이널 가이드라인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제사장 시스템 오실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젤로다운 오셨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아닌 뭘로 온 것을 누가 설명했냐면 히브리서 기자에게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이 토라를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닉 주들 가운데 히브리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는 사실상 레위 계통의 수프리머시 유대인들의 장점이냐면 레위 계통의 대유계통의 제사장 라인들은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우리는 피로 생각하면 육신의 피라고는 아니지만 예수의 피가 최고지. 예수는 무슨 제사장 오십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 대유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핀카스의 피를 흘려서 쭉 갔던 제사장 그 다음에 마카비 혁명 때 마타디아 쭉 하스모니안 왕조 때 해가지고 가야바까지 내려갔을 때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깨끗한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죠. 부패되니까 또 예수께서 혁명같이 혁명적인 사건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킵니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서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으로 트랜스포르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올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가졌지만은 이 히브리 말로 올람이라는 것을 대개 영어 성경에 everlasting, eternal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적으로 보면은요 그 당대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끝까지 가면 그게 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았지만은 부패되면 어떻게 됩니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 시대문 말키제덱으로 트랜스포를 사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브릴리언트하게 아주 그냥 훌륭하게 설명해가지고 이 레위 계통은 온전함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백성이 그 안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대문이 무엇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까? 꼭꼭들로 언약을 어긴 결과에 율법을 범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으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시작됐지만은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지금 핀카스는 아하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입니다. 엘라살의 손자니까 따르지 않고 말키제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다른 한 제사장을 저는 이것을 혁명적으로 봅니다. 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하고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하고요 천지천지 천지죠.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나오지만은 다윗도 유다의
왕으로, 유다 족속의 왕으로 그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경에 들어갔어요. 제사장한테 먹을 걸 구했어요. 근데 보통 빵 하나 없고 하나님께 드린 한라빵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 땅을, 그 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먹었죠. 아니 어떻게 유다족 속의 왕족이 대사장실 4계통의 시스템에 명령하신가?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오직 레위계통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때 다윗은 말키제덱에 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그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다윗도 유다로부터 분명하죠. 그런데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면은 다윗이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직 제사장만 먹는 빵을 배고프다고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면 안 그렇지. 합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제사장 시스템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이것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해 말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 제사장 출신들이 없는데 그러나 혁명적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시는 엄청 그래서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지금 피카스가 평화의 언약을 받았고 영원한 제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미션과 사명과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의 미션은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제단도 그래요. 예수께서 말키제덱 제사장을 오셔가지고 그 성전에 있을 당시에 성전 앞뜰에 있는 제단에 가셔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와는 이 땅의 제단 일의 미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제단이 없는 성문 밖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사명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져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내추럴 레벨입니다. 그러나 혁명적으로 이 선을 넘어선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의 제단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미션은 이 땅의 육체적인 미션이고 말키제덱의 미션은 하늘. 그래서 다윗도 이 땅에서 제사장들만 먹은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역을 말할 때 땅의 제단, 이 땅의 제단을 받던 일에는 예수께서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제단에서 드리는 물리적인 인격인 짐승의 희생사에만 우리가 항상 집중하니까 마지막 때의 말키제덱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제3성전 얘기와 짐승의 제사 시스템입니다. 이 철저하게 물리적인 이 땅의 미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대제사장의 예수와는 레위계통이 아니죠. 슈퍼내추럴한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의 더 좋은 약속을 가지고 예수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에서 사라와 하갈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땅과 하늘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달라요. 그래서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미션하고 말키제덱 시스템의 그 미션이 서로 다른 것을 알아야만 오늘 이 핑카스가 아 핑카스는 뭐 영원한 제사장을 받았는데 그래서 핑카스는 레위 계통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오셔서 제3성전에도 레위 계통대로 짐승이 제사할 것이다
그런 신앙을 갖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라 포르쇼핀 가서는 사드레벨입니다. 말키제에게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가장 마지막 때 속임당하는 무서운 속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가장 위대한 어토리티가 뭐예요? 권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철저하게 왕도 되고 제사장이 되는 말키제덱 제사장의 권위가 있어요. 아멘. 이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이와 같은 모든 혼동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진짜 슈퍼내추럴한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와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의 마신에 그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제사장 반열에 속한 우리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미션이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늘의 미션도 함께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라비닉 시스템에 속한다면 땅의 미션에 몰고 맙니다. 이렇게 그 미션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3절에 말씀에 근거하여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은 레위 계통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과 구별되며 전혀 다른 미션이 있고 더 좋고 더 훌륭한 제사장 직분인 것을 우리가 크레임이네, 크레임이네.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이 핀카스가 심판했던 그 남자가 현장에서 걸렸는데 그 현장이 누구의 출신입니까? 어느 출신? 열두 지파 중에 시므리? 시므리. 네, 시므리. 그 어디 출신입니까? 시몬. 시몬 지파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시몬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통하여 예언하셨습니까? 창세기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팔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여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이제 인구조사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랄 겁니다. 2차 인구조사 때 가장 인구를 많이 잃어버렸던 지파가 바로 오늘 이 핀카스가 심판했던 시므리에 소속된 시므온파 3만이죠. 그래서 사실 레위족 속들하고 시므온파는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중에서 나누는다고 나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신세를 제하면 됩니까? 나머지 지파에게 신세를 제해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는 영원히 거울 초소가 없고 자체적인 기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핀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핀카스도 포함돼 가지고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자도 다른 지파에게 사실상 그 기업을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열두 지파 중에 기업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레위 지파도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데 누가 가장 리더십 역할을 하냐면은 창세기 9장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자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예수와는 유다지파의 사자로서 레위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핀카스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영원한 기업, 영원한 평화, 영원한 직분을 유다 지파의 말키제덱 대제사장인 예수와의 직분의 권위 아래 둬야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다윗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1장 4절에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제가 고프다 갔는데 나눠줄 떡이 없어요. 무슨 떡만 있습니까?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건 떡상에 저 보내는 떡 그리고 난 뒤에 떡을 갈고 난 뒤에 남은 떡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그런데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만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보십시오. 하느니라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다윗에게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야훼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어디 앞에서요? 야훼 하나님 앞에 있는 떡. 그래서 영어는 쇼브레드, 쇼 진설병, 하나님 앞에 있는 떡. 그래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그래서 오직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유다 지파인 다윗도 먹힙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또 설명하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이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오늘 같이 이 샤밧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제자들도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배가 고팠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도 사람이 뭐 금식합니까? 일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불도 안 켜고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십니까? 예수께서도 사람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이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대로 따라가. 왜냐면 유명한 목사가 뭐 했고 뭐 누가 뭐 했는데 뭐 큰 기여를 했으니 그렇지 않아. 아, no. 이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건 이렇게 할 줄 아는 신앙의 훈련.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 신앙의 패턴이 마지막 때의 패턴은요. 인간이 만든 교리나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적에 하등에 창구가 되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그래도 그게 창구가 됩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 말키제적 재산 시스템, 슈퍼내추럴 재산 시스템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그냥 리터럴, 그냥 이 겉으로 나타난 것만 수박그다지 알고 지나가죠.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아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아의 말키제적 재산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떡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러나 레위의 동의 재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말키제덱 제사장 우리의 중보자 예수와 중보는 더 훌륭하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과 언약입니다. 마지막 때 이것을 가장 속인다 하기 쉽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 그대로 레위기 들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라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리더들에는 물론 참고를 하지만 배려한 사람 같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느냐 물어볼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성숙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아의 말키제덱 권위 때문에 땅의 제사장을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아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그 말키제덱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자는 예수와 함께 기업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 시스템에 대한 파라다임 쉬프트가 있어야 돼요. 오라를 읽으면서 율법의 책과 언약의 책을 분별할 줄 알아. 또 제사장 시스템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반드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오리진을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합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레위 계통의 시스템 처음부터 레위 계통의 시스템이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어. 제일 처음에 누가 했습니까?
말키제덱 했고 아담이 말키제덱이었어요. 그러나 안 되니까 first 장자들이 실패하니까 레위의 분리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러나 마지막 때는 다시 말키제덱으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는 예수와 때문에 레위지파도 다스리고 또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도 다스리시게 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오늘 토라 포션을 우리가 소화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의 권위 오토리티는요 이 권위 없으면은요 그대로 이 땅의 레위계통 시스템으로 흡수당하기 쉽습니다. 토라를 공부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말키제덱의 강력한 권위를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 팬캐스트를 통하여 재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까 이 짜독 나팔 불 쪽에 다윗이 즉위할 적에 그때 짜독 제사장이 누구냐? 짜독은 엘르아살 핀카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 짜독 제사장이 하나님을 순종했어요. 한마디로 혁명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말키제덱 제사장 시스템에 짜독이 그것을 맡게 됩니다. 레위계통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충성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4장 휴처죠.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를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짜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이것을 읽을 적에도요 아 앞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그 시대에도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 이걸 운영한다 잘못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켰습니까? 말키제덱 제사장 예수께서 짜독이 레위 계통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레위 사독의 레이, 사독의 자손 레이 사람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지를 자기 직분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지나 주여의 말씀이라. 그들이 또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 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리고 역대상 6장 4절에 오늘 핀카스가 나오죠.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그래서 오늘 핀카스가 여기 나옵니다. 아론 대제사장은 네 아들이 있죠. 그래서 나답 아비후 엘리에서 이타말 이 네 아들 중에 초창기에 이상한 불을 켜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전교시켜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에 두 아들밖에 없어요. 엘리에이서, 이타마.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엘리에이서를 낳으셨다가 높이 쓰시고, 어떨 때는 이타마를 해가지고 엘리 선지자. 이게 쓰임을 받았죠. 그런데 엘리 선지자의 그 유명한 아들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방자함이 어떻게 됩니까? Denigration. 그래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진 시스템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직분을 충성하게 신기면은 그대로 올람 그 시대에 지키고 엘리 제사장 하에 아들을 잘못 가르치는 이 죄로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히멜렉으로 그 아비타.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볼 적에 끝까지 오늘 제가 예수께서 44장 엘리아살의 후손인 짜독이 어디서 나오면 바로 이 똑같은 레위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이지만은 내 아들 중에 이 엘리에서 자손들이 끝까지 자기 직분을 지켰어요. 혁명적으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 혁명적인 신앙을 오늘 핀카스가 보여줬어요. 국난 커뮤니티를 제가 많이 이용을 하죠. 이번에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국난에 가봤죠. 국난 커뮤니티의 사연 문서 중에 다
공개하지 않은 문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형 문서 중에 예수와의 흔적, 말키제덱 재산 시스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안 해요.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이스라엘 정부에 토라의 전문가들이 전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형 문서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요, 그들이 믿는 신앙이 뭔지 아세요? 컴라인 커뮤니티가 보통 신앙이니까 질로다인이에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 성전의 재산 시스템이 엄청나게 부패했습니다. 부패해가지고 거기서 중요한 문서들만 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 심판받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을 어떻게 하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바벨론이라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 바벨론도 뭐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인류의 뭐 산업 발전을 위하여 좋다 하고 남아 있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피하라. 그런데 신앙생활 한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났을 불구하고 다른 것을 참작해가지고 공허한 것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뜨거운 것도 좋고 찬 것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뭡니까?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신앙. 라오디게아 신앙이 온 마지막 때 신앙을 지금 확 들었죠. 그래서 토라적으로 볼 적에 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전진하지도 않고 후퇴하지도 않고 하는 이 자동차로 말하면 뭡니까? 이 뉴트럴. 뉴트럴은요, 신앙의 배경이에요. 토라는 불명합니다. 토라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라가 끊임없이 발전해요. 그런데 이 발전할 수 있는 다이나믹한 이 파워를 어디서 받냐면 루아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새 언약을 통해 주는데, 새 언약은 돌 언약을 들대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돌에다가 주지 않고 어디에 줍니까? 직접 사람의 심령이 주죠. 그러니까 막 성령이 우리의 심령의 역사하면요, 다이나믹하게 역사가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은 생명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조그만 씨가 살아나서 이 막 생명을 가져온 거 보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키제덱 재산 시스템 하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준비하고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냥 도매금으로 히브리서도 부정을 하고 예수와 사랑도 예수와의 보혈의 피도 성령의 능력도 성령의 은사도 주어가지고 매매하게 해가지고 전부 뭐냐면 States Core. 토라에서 현상 유지는 복겁들로. 토라를 공부하면서 몇 년이 됐는데 더 이상을 보지 못해. 종교. 어렵던 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아니 이건 말씀은 아닌데 막 그 토라 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아도나이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아도나이라고 안 해줘. 야웬이라. 그래 야웨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재산 시스템도요. 이 말키제덱 시스템의 이 쿰란 커뮤니티는 거기에서 이스타블리시먼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생명을 잃고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문서를 보면은 Teacher of Righteousness. 모레이자들, 선생을 모레이라고 히브리 말하는 그들은 의의 선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하고 또다시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리에스타블리시 할 것이다 라는 문서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이 흔적을 아 이건 예수야 딱 공감시켜. 공개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새 언약을 주신 정말 새 언약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 이 언약을 우리 심령에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서나 이런 돌판에 준 것 사람 못 보게 막거나 공개하지 않고 공부하지 못하게 막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어디에 주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이라 다 주십니다. 심령을 막을 자가 있어요? 네?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영리하시죠. 그 히브리 토라 헤브라이 루트에서 리더 티처 중에 하나가 God is smarter than us.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스마트하 정말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의 심령 그래서 이 항상 우리의 심령이요 토라의 그냥 그 뜨거운 물로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 앞에서는 진료당을 원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도 아니시고 특별하신 세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국난 커뮤니티의 사회 문서 중에 엘리아살의 후손 핑카스와 그의 우선 짜독의 라인에 의하여 리더십이 형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짜독의 후손들은 언약을 다시 회복하려고 그 흔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이 브리트 샬롬도 나오지만 언약 중에 우리는 특별히 말키제덱 언약에서 뭘 봅니까? 언약은 성경에 286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언약이 다 언약에 오늘 나오는 이 평화의 언약을 포함해가지고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말키제덱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한 세 사람을 말할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소 2장 12절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외인이 아니 그래서 이 약속의 언약, 언약 중에서 the promise of covenant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평화의 언약으로 비교해볼 적에 평화의 언약을 아무리 봐도 내 절차가 맞았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오리지널 마키데 언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 마키데 언약은 반드시 네 가지라고 했죠. 우리 결혼식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신랑이 신랑이 신부에게 Will you marry me? 하면은 신부가 Yes, I do.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피의 비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 그 유명한 출애굽기 시모트 19장부터 24장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의 오리지널 말키제덱 언약의 네 단계가 예배소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도 이 도라 핑카스를 통하여 또한 이 군난 커뮤니티의 지도자들의 남긴 문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 돌아간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됐죠? 조금 남아있죠?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와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와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왜 마지막 때 더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이보다 못한 레위 계통의 재산 시스템에 빠집니까? 마지막 때는요 듀얼 커버넌트, 듀얼 프리스트가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아 말키제덱도 있고 레위 계통의 재산 시스템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마지막 때는 오직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고 오직 제사장 시스템은 말키제덱 대제사장 시스템밖에 없습니다. 그 시스템이 레위 계통의 후손들을 컨트롤합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나온 사독의 후손들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 이제 앞으로 밀레니엄 시대에도 레위계통의 제사 시스템, 동물 시스템도 그때 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히브리서 8장 6절을 까먹었어요. 말키제덱 제사장 직분은 더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더 오토리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며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졌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며 예수와의 말키제덱 로얄 왕실 말키제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새로 트랜스퍼 됐다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영적 풍조는 더 좋은 말키제덱 직분보다는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인도하는 움직임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조심하냐면 큰 운동들을 조심해야 돼. 지금 이 존 헤기를 중심으로 크리스천 자이언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샤바스는 안 지켜. 그냥 앞서서 이스라엘 운동하고 이걸 듀얼 커버넌트를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더 좋은 약속을 우리가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메시안이 라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많은 메시안의 라인에 영향을 받았습니까? 그 메시안 라인은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지 않다.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시스템과 이 왕실 토라를 통한 로얄 프리스트드인 말키제덱을 구분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계속해서 특별히 보니까 히브리서 8장 7절입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와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히브리서 8장 8절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인용하고 있죠.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의 언약을 돌판해 줄게. 그러나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을 주셨다며 그래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을 더 좋은 언약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히브리 말씀 영원한 글자에 올람 이 올람은요, everlasting, but forever.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올람의 뜻은 그들의 세대의 무기한 indefinite time. 누가 뭐 약속할 때 언제까지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indefinite time. 딱 기간을 정하지 않냐고 무기한으로. 좋은 말이 하네. 아, 애매모호한 기간. 애매모호한 기간이 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올람이라는 말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거 영원한 건데 왜 그걸 변화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 말을 좀 더 알아봐야만 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올람이 들어갔죠. 그런데 그의 후손들 가운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한 가지만 몇 가지 중에 특별히 질투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죠. 25장 11절에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나의 질투심이 히브리말로 이 질투심은 카나
그분은 알레. 이것은 부러워하다, 질투한다. 이것은 특별히 결혼 관계. 결혼 관계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 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됩니까?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신부가 딴짓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신랑이 막 얼마나 질투할 수 있는 겁니까? 오늘 핑카스가 보여준 질투가 바로 이러한 질투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핑카스도 하나님의 질투를 가진 충성스러운 아내로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다른 신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분노의 형태. 우리 토라 포션 핑카스 직전이 뭡니까? 핑카스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그 모압 땅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의 게임에 넘어갔어. 마지막 때에도 다른 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형태들은 전부 우상 숭배네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형사야 가지고 절하고 이런 거 전부 우리 한국에 뭐 신사참배 그런 거 전부 우상 숭배네요. 아멘. 거기 뭐 중립이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이 질투하시는 가운데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뭐 숭배하고 뭐 절하고 이건 얼마나 싫어하지.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보여준 그 모압 땅에서 마알피올 사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의 그 신에다 같이 음식을 먹고 참여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신 신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난도 아니고 모두 그래서 이게 전부 반복적으로 이방신에게 가까이 한 이것을 야훼 하나님 그 분노의 형태로 질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니까 우리 시애틀에 복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 있으면 저 마운트 레이니어. 저도 지난 주간 동안 우리 아들과 함께 가족 오부식 마운트 레이니어를 가봤어요. 눈도 있고 좋더라고요. 건강상 그 트레일을 쭉 걸으면 얼마나 좋은 운동이 되는지 몰라요. 좋은 산소에서. 그런데 그 프레젠테이션 영화를 쫙 보니까요. 그 안에 있는 새들, 올빼미, 다람쥐, 뭐 각종 생태계들이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데 영어로 뭐냐면 sanctuary라는 말을 써요. 아니, 우리는 sanctuary는 성전으로만 알았는데 예, 레이니어 국립 그 공원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생태계가 지금 보호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보호를 받고 있죠. 막 그 국가에서 미국의 연방 정부의 그 관광청인가 뭡니까? 내셔널 파크 그 행정처에서 막 도로를 보수하고 막 사람들에게 그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막 사냥도 못하게 하고 나무도 뭐 그게 뭡니까? 보호 프로텍션. 이 땅에 있는 이 생태계들도 생추얼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그 질투란 내용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새들이 그 새끼들하고 가정을 이루고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질투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의 생추어리를 건드는 걸 말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추어리를 누군가가 다른 신에 가여 인터랍션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보금자를 만들어 자제를 모든 모습을 하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비둘기가 노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믿기는 야훼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은 항상 이스라엘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이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정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는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오늘 핑카스에 나오는 그 열심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미로다. 이 세 표준 세 번역이 아주 잘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이 질투를 오늘 도라포션 핑카스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명절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질투를 가지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마지막 때도 모든 심판은 임하게 되는데 그 심판 중에 제일 먼저 임하는 심판이 어디였나요? The judgment of God is start from the house of God.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는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집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건 뭡니까? 성전 정화입니다. 성전 정화.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와의 하나 이 질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이 핑카스의 용감한 행동을 통하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를 가져왔다고 해요. 속죄가 뭐니? 카파. 이거 덮는다는 말입니다. 용키푸르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만 못 끝났습니다. 끝나겠습니다. 인구조사. 여기 쭉 보면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열두 지파의 첫 번 인구조사, 그 다음에 민수기 20장의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 여기에 이제 시므온 족속들이 마이너스 3만 7,100명입니다. 제일 인구가 감소한 족속이 시므온입니다. 오늘 이 핑카스가 심판한 그 남자 이름이 어느 가문에서 나왔냐면은 시므온 족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기 나오죠. 시므온이 처음에는 민수기 2장 23절에 첫 번 인구 조사 때는 5만 9,300명이었는데 이 핑카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2만 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총 37,100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지막 때에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짐승제사입니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짐승제사를 보면은요, 이것도 엄청납니다. 오늘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것은 레위기 23장은 절기 전체를 설명하지만 민수기 28장 29장에 나오는 절기는 주로 그 절기에 어떤 생축을 드리느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ull, ram, lamb, goat, 막 전부 이런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샤밧 때, 그런 로시 코데시 때, 유월절 때, 오순절 때, 로시 하사나 때, 용키퍼, 수콧은 며칠 동안 합니까? 수컷은 네, 7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루만 더 있자 시메네 하절 8일 이 8일째 드리는 이 볼 하면서 보세요. 총 1년 동안 송아지가 113명 113마리 램은 37마리 그 다음에 램 양은 363마리 그 다음에 고트가 뭐합니까 30마리 그래서 이 매주 샤바 때, 그 다음에 이런 명절 때 총 합해가지고 543마리의 희생을 토라가 영원하다고 믿고 그대로 율법의 책을 따라서 하신 분들이 왜 이건 안 지켜? 우리는 범법함으로 더해진 율법의 책 야훼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기체대가 언약을 구분한 그래서 육신에 가는 율법으로 주기보다는
믿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오리지널 말티제덱으로 새 언약으로 다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라의 말씀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도라 파라샤 피카스는 마지막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테스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때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만 이 마지막 때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적용을 해요. 보통 신앙 가지고는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핀카스를 통해서 내게 평화의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끝까지 지키는 그 직분을 준 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되게 제사장 시스템을 이렇게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 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야훼 하나님께서 성전을 없애주셨습니다. 핀카스의 영감을 행동과 또 예수와께서 성전을 정화시키고 열심히 있는 예수와의 질투심에 아름다운 신앙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용시키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도라 파라샤 핀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예브르헤카 야훼 메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카 미쿠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카 메야삼레카 샤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